저번화에서 세자자와 다시 재회하게 된 연우는 이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세자빈 간택령에 대해 듣게 된다. 그러나 달콤했었던 분홍빛 날들도 잠시 어느새 조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데. 소자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면 공정한 간택을 명하여 주시겠사옵니까? 칭병을 하여 간택을 피하거라. 연우 네가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약조하였단 말이냐? 소신과 홍문관 대재앙 여식과의 길례를 성사시켜 주시겠다고. 그 일이람 난 너에게 약조한 적이 없다. 하오나 소신에겐 분명 생각해 보마고 했지 성사시켜 주겠다 약조한 적은 없지 않느냐? 어차피 간택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판대감의 여식이 이미 세자빈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처녀단자는 올려 뭐합니까?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그걸 올려요? 예? 간택의 주도권은 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의 옆자리가 어찌 세자빈 자리 하나뿐이겠사옵니까? 훗날 그 아이를 후궁으로나마 불러들여 총애하게 되면 좋지 않군요. 뿐이 아니옵니다. 만에 하나 그 아이가 먼저 용종을 잉태하게 된다면 역시 좋지 않아요. 그렇게 중전의 자리를 놓고 모두가 걱정이 한가득 가운데 어째서인지 차분해 보이는 연우만이 태연해 보였다.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큰일을 겪어서였을까. 그날 밤 연우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무슨 일이냐? 오늘 밤에 은밀히 대빗전으로 들라는 정갈이옵니다. 혹 떠나온 가족 생각에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거라. 주상이 물샐 틈 없이 별궁을 호위하고 있어. 암살도 독살도 불가하대. 접근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너의 능력뿐이다. 쇠뇌는 왕실의 구복을 위해 있는 것이옵니다. 이미 세자빈이 되셨으니 그분 또한 왕실의 분이시옵니다. 놀랐느냐? 별궁 출입은 금지된 일이온데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궁인들을 매수하였다. 지금 성수청의 입지가 그리 좋은 것이 아닐 텐데. 협박이십니까? 명령이다. 세자빈이십니다. 네가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다. 이제 다 울었느냐? 주상전하께 특별히 허락을 받고 온 것이니 염려 말거라. 너의 흑주술로 허윤우라는 아이를 죽여라. 너를 위해 국위공연을 준비하였다. 어차피 오늘 밤은 너나 나나 쉬 잠들 수 없을 것이니 함께 보자꾸나. 태양을 가까이 하면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나 태양의 곁을 지켜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아이 정룡. 정룡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빈부 준비는 다 됐느냐? 예. 그 아이가 가여우냐? 말한 바대로 그 아이는 어차피 때가 되면 죽을 운명이다. 굴에서 살고 싶다 했느냐? 세자의 마음을 얻고 싶다 했느냐? 하면 어설픈 연민이나 죄책감 따위는 버려라. 이것을 빼앗겼을 때의 분노와 모멸감을 기억하거라.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희열을 기억하거라. 그만한 각오 없이 다시는 그 자리를 탐하지 말거라. 그렇게 무녀 노경으로 인해 흑주술에 걸린 연우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이를 도모한 대비마마는 민화공주까지 앞세워 정차 조정의 큰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겁을 먹은 겁니까? 이제 공주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비를 폐하시옵소서 전하! 폐하시옵소서! 비켜서지 못하겠느냐? 나의 빈이다! 누구 마음대로 상하로 돌려보낸단 말이냐! 비키거라! 저 옥체를 보존하소서. 비키거라! 저 연우야. 연우야, 나의 민이다! 비키거라! 여보게, 우리 연우 좀 살려주시게. 큰 기대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는가? 저를 괴로워하는데 고통이라도 덜어줘야 할 게 아닌가? 어? 점잖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당장 너를 만나러 갈 수는 없지만 아껴두겠다 해서 기다리겠다. 나의 빈이 된 너와 만나게 될 그날을. 왕은 해라 하고 왕비는 곧 달이라 한다. 이 봉잠은 하얀 달이 붉은 해를 품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니 내 이것을 해를 품은 달이라 이름 붙였다. 은우야, 연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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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이건 오란 말이야! 나라! 연우야! 연우야! 아, 민궁에게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단 말이다! 아가! 아! 연우야! 연우야! 나의 민이다! 연우야! 이거 놔라! 할 말이 남았단 말이다! 연우야! 연우야! 어머니! 연우야! 흑주술로 인한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연우는 끝내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으로 떠나게 된 걸까? 반면 이혼은 연우의 죽음을 원통하게 통곡하게 되고 궁안의 모든 이들 또한 탄식하고 만다. 그렇다면 과연 대비마마와 이조판서 윤대영에게 훗날 보위에 오를 이혼은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될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